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형님. 반갑습니다. 예, 전라생윤투에 이제 제가 미리 공지한 대로 이제 구평이 끝났습니다. 예, 구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 킬러 통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구평을 봤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구평 문제를 보세요. 구평 문제를 일단 풀어보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구평 분석서를 제가 공개를 했어요. 예, 오르비에 보면은, 예, 오르비에 졸라 치면요. 뭐 이런저런 자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평 분석서를 보시고 들어오세요. 다시. 구평 분석서를 보시고 들어오세요. 일단 이제 그 정도는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얘들아, 다시 이거 킬러 통, 이거 기본 강의 아니야. 킬러 통수야. 기본이 되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라고. 기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킬러가 되었다는 부분이라고. 쉬운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일단 이제 문제 중에서는 이제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이 제시문은 단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두 문장이 모두 다 예,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선지 2번. 그래서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이세 개의 문장이에요. 사상 가능 칸트입니다. 이세 개의 문장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었으면 여러분은 여기서 틀릴 게 없습니다. 근데 세 개의 문장 중에서 뭐라도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된다 또는 어디서 빵꾸가 났다 그러면은 요 중에서 뭔가는 틀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일단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 법칙의 근원이 될 수가 없고요. 선한 의지와 무관한 예, 인간의 도덕적 행위도 존재할 수가 있지를 않습니다. 선 의지와 무관한 행위도 의무에 맞는 행위일 수는 있습니다. 준칙이란 주관적 실천의 원리이고요. 이거 준칙의 의미야. 준칙이 하는 경륜을 따르는 것은 제가 이거는 이 킬러 통수에 칸트 할때 했죠. 예, 이거는 미친 소리라고.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오로지 선의지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칸트 얘기로서 알아두셔야 하는데 제시문 나왔지요.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가 의무에서 비롯될 경우에는 도덕적 가치를 가집니다. 경향성으로부터 행해진 행복 추구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없고요.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준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존재합니다. 확인되었니? 확인되었니? 자, 그럼 이제 봐봐. 다시 앞으로. 의무에 맞는 것이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행위는 도덕적 가치가 가지 못한다. 다시. 의무에 맞는 행위가 있습니다. 열공해. 왜? 왜 열공해야지? 1번, 대학 가야지. 2번, 의무이니깐. 칸트에 의하면 1번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2번만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의무이니까 뭐 의무에서 비롯된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킬러 얘기를 할 때, 킬러 통수 얘기를 할 때, 요거 선지로 나오면 털릴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시문 나왔어요. 제시문 나왔으니까 이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의무여서 하는 행위가 의미가 있지, 도덕적 가치가 있지, 그 외에는 도덕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체로 선한 의지, 그 선의지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 선의지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냥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는 악한 의지도 가능해요. 악의지도 가능해요. 사람을 죽이려면 악한 마음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악한 의지도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 자체로 선한 건 오로지 선한 지밖에 없고 선 의지에서만 도덕적 행위가 도덕적 가치가 나와지게 되어지고요. 바로 그걸 법칙이라고 해. 다시 바로 얘네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법칙이 되는 거라. 그럼 이 준칙은 뭐냐? 개인적 기준. 다시 준칙은 개인적 기준이고 준칙과 같은 말이 경률이야. 그리고 이제 법칙이죠. 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기준. 그래서 칸트는 준칙이 아닌 법칙이 되어야지 돼. 가 되고 자연적 경향성은 이제 뭡니까? 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제 칸트란 이제 공리주의는 요걸 이제 행복의 원리, 쾌고의 원리를 얘기한다. 행복해지려는 거, 쾌고,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들. 예.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거짓말 안 할 수는 있어. 준칙 제공 가능해.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 않는 건 법칙을 할 수는 없어. 법칙은 그 자체로 옳은 것. 이 되어야지 돼. 그렇지? 그러니까 요 내용이라고, 요 내용.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자. 자, 아까 뭐 미친 소리 하는 거, 예. 준칙이 아닌 경률 같은 말이니까. 준칙이든 경률이든 같은 말이라니까. 동의 이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 그래서 준칙이든 경률이든 아니고요. 예, 아니고요. 그 자체 선한 것은 선의지밖에 없고요. 그래서 준칙은 개인적, 주관적 원리. 맞죠? 예, 그렇게 돼요. 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적 경향성. 행복해지려는 것은 도덕법, 준칙은 될 수 있어도 법칙은 되지 못함. 그래서 법칙의 근원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선의지입니다. 도덕적 행위를 한다면 다시 도덕적 행위는 뭐야? 선한 의지에서 비롯되어야지 때 앞에 나왔지. 두 번째 문장. 행위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도덕적 가치를 가진대. 그렇지. 그래서 도덕적 가치를 가지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진 행위는, 도덕적 행위는 선한 의지에서만 비롯되어야지 돼. 따라서 선의지와 무관한 건 존재하지 못해. 그래서 선의지와 무관한 행위도, 다시 선의지와 무관한 행위도 의무에 맞을 수는 있지만 도덕적 가치는 없어요. 의무에 맞지만 그걸 도덕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칸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선의지와 무관한 행위도 뭐니? 의무에 맞는 행위. 열공할 수 있어. 자, 다시 열공할 수는 있어. 열공해. 의무에 맞다니까. 근데 뭐니? 행복해지려고 대학 가려고 열공해. 그건 뭐 선의지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도덕적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가 아니고 의무여서 하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 도덕적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가 아니고 의무여서 하는 행위. 그렇게 이제 되어지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행복을 추구한 행위가 의무에서 비롯된다면, 그러면 된 거라. 의무에서 비롯된다면. 그래서 칸트 할 때 주의될 거,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가 구분은 돼요. 다른 거야.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예, 다르다고 하는 걸 배타적이다, 상충된다, 모순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하면 양립 가능하다고. 도덕의 원리, 행복의 원리는 양립은 가능해. 도덕적 삶이 행복적 삶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다르다고 하는 걸 배타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도덕적 삶이 행복한 삶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행복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다시 도덕적 판단을 낼 때 행복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도덕적 판단을 내려서 어떤 한 행위가 행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고 그거는. 자, 마찬가지 행복 추구가 경향성으로 이어진다면, 경향성으로부터 된 거라면 도덕적 가치도 없다? 없다. 그렇지? 그래서 경향성은 도덕법칙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이 준칙입니다. 준칙이 보편성을 가지면 법칙입니다. 다시 어떤 준칙이죠. 준칙이 보편화 가능해지면 그러면 그게 이제 법칙이 되는 거라. 경률이 보편화 가능하면 법칙 되는 거라. 그래서 보편성 갈 수 있는 준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라 존재합니다. 내가 의무에서 한 행위는 나의 준칙이지만 곧 그것이 법칙이 될 수 있는 거라. 다시 내가 의무여서,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이 곧 법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선지들이죠. 예. 지금 이 선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어디 있다고? 여기에 딸랑 세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쪽은 사실 윤사는 친구들도, 예, 착실하게 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윤사 같은 공부를, 그러니까 윤사처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경률, 준칙, 경률, 법칙, 자연적 경향성, 준칙,
경률 법칙 그다음에 이거 어디 갔니? 의무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의무부터 나온 거. 예. 알아 두시고요. 그다음에 선의지. 그 자체로 순수한 건 선의지.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것도 확인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2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예. 7번. 예. 로스 얘긴데 이거 이제 헌법이 이제 나와 가지고 예,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된 건데. 자, 근데 제가 저기 분석서입니다. 예, 분석서에 요 민주헌법에 어긋나는 행위, 예, 어긋나는 거, 예. 요걸 이제 위법으로 해석을 했다. 어떤 분들.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위법이다.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이제 기억을 골라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다. 다만, 이제 뭡니까? 요 선지 때문에 잘 보세요. 자, 봐봐. 본인이 기억이다. 기억. 이걸 위법으로 해석을 했어. 요까진 괜찮아. 괜찮아. 뭐 사실 안 괜찮긴 하지만 일단 괜찮아. 근데 리을 봐봐. 리을. 여기도 갑입니다. 아, 예. 위법 나오지. 그렇지. 그러면은 같은 사상가의 같은 문제에 한 문제에 위법 선지가 두 번이 나와. 그렇게 문제 내안 내. 안 내잖아. 선생님 그렇게도 그렇게 문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은 수능 기출 문제를 너무 보는 눈이 없는 거라. 수능 기출 문제를 몇백 문제를 풀고 몇천 문제를 풀었을 텐데 뭐 국영수탐 다 합치면 누가 제시문하고 선지를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까? 뭐 같은 논리죠. 그러면은 갑도 롤수고 예뭐 을도 롤수고 뭐 까짓 거뭐 병도 롤수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 내겠네. 까짓 거 뭐. 근데 아마 이렇게 내면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렇지. 똑같다는 논리라니까. 원리는 똑같다니까. 그래서 만약입니다. 예. 만약에 이게 없어. 그러면 이게 위법 괜찮아. 근데 리을 보니까 위법이 나와. 그것도 위법 딱 명시되었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해석,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보다 눈앞에 있는 단어가 가장 정확한 지식이라고. 위법 나왔어. 이거는 여러분의 해석이고. 그럼 어? 엥? 아, 이 해석이 아닌가? 하고 이 해석을 포기해야지. 포기해야지. 한 문제 안에 같은 내용을 두 번을 묻는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뭐 진짜 만 문제 중에 한두 문제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그건 잘못된 문제야. 그건 명백히. 객관식 선지를 그렇게 구성을 하지 않는다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해석을 포기하셔야죠. 이 해석을.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다니까요. 그것도 고3도 아니고 고사들 중에도 꽤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험생들 중에도 꽤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제를 만들 때 평가원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만든지 모른다는 거죠. 문제를 만들면 선지가 한 번에 다섯 개 선지 중에서 뭐네 개가나 세 개만 나올 때도 있고 6개, 7개, 8개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중에서 5개를 뽑는다고. 그 중에서 보기, 기억, 연틱을 예로 뽑는다고. 그래서 이 해석입니다. 예, 이 해석이 같은 이거야 왜 갑도 위법, 요것도 위법 이렇게 두번 물어보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포기하셔야죠. 첫 번째, 두 번째 왜 헌법이 나오냐고 하는데 헌법 나온 문제가 있다. 그것도 얼마 전에 19학년도 9월 평가원 19번 문제인데 요거는 조심하세요. 예, 요거는 이제 예, 따라야 돼. 의무 나오지 그렇지? 그래서 요게 롤스가 말하는 준법의 의무 제시하는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요거는 내용적으로. 자, 근데 내용해 보십시오.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 어쩌고저쩌고저쩌고. 그래서 우리는 해가지고, 예, 찰나. 예. 하나, 둘, 셋, 네 번째 중에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전제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짝, 예, 살짝, 추론할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질서 정연한 사회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그러면 잘 봐봐. 시민불복종. 자, 시불이다. 롤스의 시불. 인 질서 정연한 또는 뭐 정의로운 사회야. 사회야.
그리고 그 사회에서 뭡니까? 준법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법은 헌법이 정의로울 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 요런 사회는 정의로운 헌법의 사회구나. 저희 기본 강의의 개념 자료 교재입니다. 자료 교재 보면은 교학사 그랬어요. 교학사 실패 있습니다. 교학사에서는 뭘 하냐면은 입헌민주주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입헌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보좌 발생한대. 그래서 입헌민주주의 체제를 타파하려는 게 아니어서 체제 유지. 체제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고. 입헌민주주의. 민주헌법. 예, 헌법민주. 입헌. 그렇지? 그래서 일단 이제 헌법에 대한 얘기가 예, 나온 적이 있고요. 예, 첫 번째. 그래서 시민불복종입니다. 예, 부정의한 정치체제는 적어도 예, 헌법이 민주적인, 헌법이 정의로운 사회는 아닐 거다. 아닐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시민불복종 일단 전제 자체가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정치체제, 정의로운 헌법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헌법이 정의로우며가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나오지 그렇지? 자, 봐봐잉. 그다음이다잉. 그다음 어떤 법률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어떤 헌법은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 요두 문장 중에서 바나나 문장이 있다. 다시 요두 문장 중에서 항상 성립하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거. 그 요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헌법이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 이건 아니야. 앞에 봐봐. 헌법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 그랬지. 요 법이 이제 법률이란 말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요렇게 있고 헌법을 갖다가 더 구체화시킨 게 법률인 거라. 법률인 거라. 선생님, 만약에 이런 법률이 있었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이 헌법을 갖다가 이거는 헌법이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고 얘들아 다시 헌법이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고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 거라. 다시 이거는 법률이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게 이제 상위 개념이에요. 상위의 원리야. 그래서 법원 제정된 법이지 헌법에 맞게끔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을 만들다 보면은 이제 어떤 법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이제 뭔가 잘못된 이제 법 만들 수 있고 또는 어떤 법은 좀 애매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위헌적 요소가 예, 있는 거죠. 예, 그렇지? 그래서 위법 행위는 법률을 위배하는 건 위법이고 다시 법률에 위배되는 건 위법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건 위헌이고 위헌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시민불복종이죠. 예. 시민불복종은 시불은 위법 이지 위헌은 아닙니다. 헌법 체제 안에서 예, 이루어지는 거니까 정의로운 헌법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위헌하고 위법이죠. 예, 위헌하고 위법을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시민불복종은 위법 행위지 위헌 행위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번 문장 헌법이 법률 위배된 얘기는 성립 불가 이건 성립 불가능함. 개념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함.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입헌민주주의 체제에 예, 다시 입헌민주주의 체제에 정의로운 헌법, 민주적 헌법, 그게 정의로운 사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입헌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질서정연한 사회 안에서 그래서 질서정연한 사회, 뭐 정의로운 체제, 뭐 정의로운 헌법 그렇게 이제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헌법이 뭐길래 뭐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헌법이 이런 게 헌법이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어떻게 되네? 예, 뭐 기회와 자유와 권리가 어떻게 되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래. 그러니까 이런 게 헌법이야. 그러니까 헌법은 굉장히 추상적인 원리야. 다시 헌법은 적어도 그 국가 구성원들이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 뭐 추구하는 또는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추상적인 가치야. 가치, 뭐 원리?
우리 자유와 권리 인정하잖아, 그렇지? 추구해야 된다고 보잖아, 그렇죠? 예, 그냥 그런 개념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 어떻게 보면 뭐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규범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예, 그런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게 이제 법률이라든지 뭐 정책, 예,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법률이라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을 할 때 헌법의 뭐 해석에 따라서 또는 헌법의 추상성 때문에, 예, 뭐 위헌 논쟁이 발생합니다. 이 법률이 위헌이 아니다. 예, 이제 그런 논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뭐 이 제시문을, 예, 이거 헌법 나오지 않느냐, 헌법 나오지 않느냐 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선지로, 예, 이렇게 이제 나올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분명히 이제 저의 자료죠. 저의 자료도 보면은 입헌 민주주의라고 나와요. 하지만 그걸 이제 뭐 선지로, 예,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내는 건, 아, 역시 그래도 가까운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까지, 예, 감안해서 조시 모의고사를, 예,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살짝 조시 모의고사에 홍보 하나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헌법 얘기 나왔다. 예, 위헌하고 위법 알아두지. 이제는, 예, 요 권리에 대한 얘기냐, 요거는, 예, 권리냐 아니냐, 요건 이제 그 분석 자료 있으니까는, 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에 맞는,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걸 시민불복종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정의의 원칙은 정의고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부정이고, 그래서 정의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죠. 예.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 그건 정의의 원칙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제시문 봐봐.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 요게 이제 부정이 하니까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거라. 그렇지? 그래서 제발 대상이냐 아니냐 좀 따져달라. 그걸 이제 제가 분석서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자, 19학년도 9월 평가원의 19번 문제와 연결되는, 예, 그건 이제 문제였죠. 근데 많이 틀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뭐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질문하는 것 중에 보면요, 기출에 없는 내용들, 그냥 기출에 없는 내용들 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출에 없는 내용들이 잘 대비가 안 돼. 그거는 진짜 찍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강림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 그 무슨 얘기냐? 기출 대비 열심히 해. 기출 대비 열심히 하면은 어지간하면 안 틀려. 그리고 기출 대비 열심히 하면은 뭐 이 같은 경우죠. 예, 얘 같은 경우도 시민불복종 민주주의 사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돼. 이걸 이제 위법으로 오해한 거지. 오해했는데 또 위법 나오니까는 아니겠네 하고 체크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문제 보는 눈, 그다음 뭡니까, 기출을 보는 눈, 기출에 대한 지식 그런 게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이제 갈가 먹는 거라.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기출이 없고 교과서도 없는, 예, 뭔가 새로운 거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준비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기출 착실하셔라. 예, 그러면은 최대한 많이 틀려봤자 하나 틀려. 여러분이 기출 착실하시면은 최대한 많이 틀려봤자 하나 틀려. 근데 새로운 거 준비해봤자 최대한 많이 맞춰봤자 하나 맞춰. 그거는. 그래서 저 같으면은 기출 준비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인데요. 예, 17번 문제. 자, 일단 이제 요 제시문 요거 조심해라. 요게 이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의의다. 확인을, 예, 해 두셔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예. 요 첫 번째 문장이죠. 예. 첫 번째 문장. 소득과 부가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과 같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소에 분배되는 것은 부정의하다. 자, 다시 우연성이 부정의한 게 아니고 우연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 결과죠.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요거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그게 요거야. 퇴직금 13억 받은 조현민 님께서 복귀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소득과 부죠. 예, 졸라의 소득과 조현민의, 예, 조현민 씨의 소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뭐야? 사회적 우연성 뭔지 아니? 가정 배경. 예, 가정 배경.
가정 배경.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네. 그러면 요 상황은 자 다시요. 자 여러분, 자 오르비 본사님,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관계자님, 예 다시요, 다시요. 저는 조현님님의 예 퇴직금이 적다 많다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롤스라는 새끼의 얘기예요. 롤스라고 하는 어떤 인간이 싸가지도 없게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조현민님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롤스라고 하는 이제 진짜 얼토당토한 이제 이 황당한 예,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하였네요. 그래서 예에 의하면이죠. 예에 의하면은 정말 조현민님이 졸라보다 그렇게 능력과 재능이 뛰어나가지고 13억씩 받아 처먹냐고 문제 제기를 한다고요. 얘가. 내가 아니야. 저 안 해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이걸 교육과정으로 선별한 교육부에 따지세요. 예. 저는 교육부의 교육과정의 방침에 충실하게 가르치는 일개 강사일 뿐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야. 예. 그거. 그래서 조현민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라는 건 문제될 게 없어. 다시 조현민님이죠. 소득이 아니라 조현민님의 뭐 아버지가 재벌이야. 조현민님이 재벌 3세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재벌 3세 1위가 돈을 많이 처받아 먹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라고 이분이 얘가 이분이 아니죠. 예, 이놈이 얘기하네요. 예. 자 그냥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얘기. 그래서 봐봐. 천부적 재능 분포에 불균등한 분포 이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예. 이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요건 이제 요까지라고. 자연적 우연성이나 사회적 우연성 요까지라고. 근데 이걸로 인한 거죠. 사회적 우연성으로 인한 불평등. 누구는 퇴직금 13억. 누구는 퇴직금 1000만 원. 될까 안 될까. 저는 퇴직금. 오르비는 퇴직금. 오르비 퇴직금 없습니다. 저는 오르비랑 퇴직금 개념이 없어요. 예. 요건 문제가 된다고. 요거는. 그래서 이 편차입니다. 이 편차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편차가 나는데 이러한 뭡니까.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된 상태에서 편차가 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따지는 거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우연성이 다른 건 문제가 안 돼. 다시 사회적 우연성 가정병이 다른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에 금수저 흙수저 논쟁이 발생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걸로 인한 불평등.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시면 이제 요 문제. 타고난 우연성 불평등하다. 이건 다르다는 의미야. 사회문화에 보면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이라고. 팩트라고. 팩트. 정의 부정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타고난 우연성 불평등에서 불고자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공정합니까? 공정하다도 아니야. 공정 불공정이라는 윤리적 문제가 안 된다고. 그거는 자연현상이라고. 그런데 그런 선천적인 유불리로 인한 영향 소득이 되겠죠. 예, 되겠지. 그런 소득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줄여야 합니다. 늘리는 거 아니야. 다시 늘리면 안 돼. 얘들아. 조현민님에게 아버지가 대한항공 누군데 퇴직금 13억밖에 안 되냐. 안 된다. 한 130억 줘야 돼. 이러면 이건 오바고. 그건 오바고. 그렇지. 그래서 왜 이렇게 퇴직금이 많죠? 그렇게 컵질 해가지고 주가를 많이 떨어뜨리고 기업 이미지 나쁘게 하고 그다음 뭡니까? 뭐 학력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뭐 이사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주면서 좀 더 공정한 원칙, 정의의 원칙이죠. 정의의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분배를 해보자. 그게 누구 얘기라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롤스 씨의 얘기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립니다. 예. 조현민님에게 또는 대한항공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예, 요건 이제 롤스식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건지 예, 그걸 이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어디 갔니? 예, 좀 나와라. 죄송합니다. 예,
네, 쏘리. 순간 좀 살뜰해가지고. 네. 천부적 재능의 불균등한 분포 요거는 그냥 우연성이 달라. 네, 그걸 뿐이야. 부정의 문제가 안 됩니다. 정의 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거야 요거. 좀 조심해달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유불리의 유불리, 선천적인 유불리 그 자체는 정의 부정의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결과 소득의 격차,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과연 이걸 이만큼 격차가 생기는 게 과연 정당하다, 정의롭다,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선천적인 유불리가 아닌 어떤 다른 분배 조건을 제시를 할게, 분배 근거죠. 분배 원칙을 세워가지고 이걸 줄일지. 롤스는 이제 뭡니까? 선천적인 유불리로 인한 차이가 아니라, 선천적인 유불리로 따른 차이가 아니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게끔 한번 분배를 조정해보자. 조정하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게 이제 롤스가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연성이 부정향이 아니고요. 이런 우연성으로 인해서, 이런 우연성에 의해서 소득이나 부가 이런 식으로 분배되는 것이 부정이하다라고 롤스께서 예, 말씀을 하셨네요. 졸라는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구평에서 좀 이렇게 통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뭐 그 이상 통수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2번입니다. 예. 칸트와 얘 누구야? 예. 제가 이제 앞에서도 통수 강의하면서 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배려 윤리에서 여러분이 안 털린다. 여러분이 담론 윤리 어리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안 털려요. 예. 맨날 나오는 게 칸트 의무론, 그 다음에 공리주의에서 털린다. 그래서 조심해라.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이었습니다. 아, 예. 7번. 예. 시민불복종인데, 시민불복종은 4명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화 근거, 다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로와 롤스는 이제 추가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식들을 조금 착실하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몇 번이었니? 17번이지 그렇지? 17번 같은 경우에는 평등의 개념과 정의의 개념은, 평등이 정의한 게 아니에요. 불평등이 부정의한 게 아니에요. 요거 두 개를 이어주는 거는 사상가가 어떤 기준을 제시했느냐. 그래서 사상가의 기준 따라서 가셔야 되고요. 그럼 요건 구분해 달라. 그래서 요걸 구분해야지만 우연성이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요게 이제 막히는 거죠. 요게 막히니까는 마찬가지 절차적 평등이 아니고 절차적 정의예요. 절차적 정의가 막히는 거예요. 절차가 정의로우면은 결과가 정의롭다는 얘기지, 절차가 평등하면 결과가 평등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요거는 팩트, 같다 다르다. 요거는 당이 옳다 그르다. 평등 불평등, 뭐 차등 균등 다 요쪽 개념. 그 다음에 부정의 정의 공정 정당, 예. 정의 전쟁론 또는 정당하다 또는 뭐 공정하다. 그래서 정의 전쟁론을 정당 전쟁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은 당의 개념이고, 평등 균등은 이제 요쪽 개념이고, 팩트 개념이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이어주는 건 사상가의 기준이지, 사상가가 제시한 기준이지, 여러분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은 예, 안 됩니다.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예, 킬러 통수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제가 다뤘던 킬러 통수들 중에서 사실 교육 과정을 오버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예,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시문을 주고 그다음 뭡니까 나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기출, 뭐 교과서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부를 하셔라. 자꾸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 뭐 이 사상을 했는데 저 사상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예, 이렇게 자꾸 엮어 나가면은 머리만 복잡해지고 기존에 있는 개념들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게 됩니다. 마음은 좀 불안하지만, 마음이 불안할 때 그때 더더욱 아 이건 너무 오버된 거야 하고
좀 자기 자신을 추스리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해주시고요. 정 헷갈리면 질문하세요. 그럼 이제 제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뭐 잡아 최대한 이제 뭡니까 교육과정 근거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칭 졸라였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